부엌은 키친. 키친. 치킨이 아니에요. 영알선 명북쌤이에요. 오늘은 5단어 What a nice house의 단어를 듣고 따라해볼 건데요. 영어 발음을 잘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입술 근육을 많이 움직일수록 발음이 좋아집니다. 아우, 에, 이, 오, 우. Now, here we go. Bath. TH 발음을 할 때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어서 살짝 빼면서 th 발음을 합니다. 목욕하다. bath. 욕실이죠. bathroom. bathroom. 침실입니다. bedroom. bedroom. 교실이에요. classroom. classroom. 싱크대가 있는 부엌입니다. kitchen. kitchen. 이때 주의해야 돼요. 치킨이 아니라 키친입니다. 도서관은 library. 천천히 해볼까요? library. library. 거실은 living room. living room. 싱크대입니다. sink. sink.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도 sink라고 표현해요. sofa. sofa. stove, gas range도 맞고요, gas stove도 맞지만 stove라고 하면 가스 레인지를 얘기하거나 난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toilet, toilet. 때로는 toilet 하나만 써서 화장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bath, 목욕하다. bathroom, 욕실. bedroom, 침실. classroom, 교실, kitchen, 부엌, library, 도서관, living room, 거실, sink, 싱크대, sofa, 소파, stove, 가스레인지, toilet, 변기. 자, 오늘은 What a nice house의 단어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요 표현을 함께 해봐요. Bye!